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국물이 필요하죠.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. 그래서 오뎅에다가 두부 한번 송송 썰어놓고 풋고추 넣고 된장 간을 조금 하고 쭉 끓기 시작한 다음에는 텃밭에 딴 부추를 넣었어요. 부추에는 철분이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또 어묵 자체가 생선살로 만든 거라 참 단백질이 두부도 단백질 풍부하고 콩 종류가 다 그렇죠. 그리고 부추에 들어있는 철분, 칼슘, 비타민류 생선에 들어있는 모든 칼슘이나 두부 단백질을 풋고추 비타민 A, C 이런 것들이 오늘 또 국이 맛있네요. 아주 맛있게 끓여서 우리 가족의 국물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국물 요리가 필요하니까 오늘 국물을 맑은 국물을 오뎅 두부 맑은 국물을 끓였어요.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추를 좀 많이 넣어요. 부추를 많이 넣어서 기력도 회복하고 부추는 요즘 서울에서 사 먹으려면 부추값이 금값인데 이렇게 기촌해가지고 이렇게 텃밭에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. 참 하늘의 축복이죠.